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새해가 될 때면 이런저런 계획, 목표를 세워보곤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 생각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왜 아무 계획을 안 세웠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오마르 예삼. 새해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월을 살던 것도 나고 12월을 살던 것도 난데 갑자기 1월이 되면 뭔가 변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젖게 되죠. 뭔가를 기념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다 똑같은 나날이라고 하면 삶이 너무 지루하겠죠. 1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아무튼 우리 한 바퀴 또 열심히 잘 살았다고 박수 쳐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해에 세우는 계획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그건 1월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잘하던 사람들은 보통 계속 잘할 겁니다. 목표의 유무와 관계없이 말이죠. 계획 없이도 순간에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치밀한 사람이라면 새해라서가 아니라 늘상 단기, 장기적 계획이 있고 매 순간 그것들을 실천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며 살겠죠.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새해 세우는 계획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었어요. 새해 계획이란 보통은 실패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유형 중에 고르자면 저는 평소 그다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해뽕이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계획을 세우게 만들죠. 이것도 해본 사람들이나 잘하는 겁니다. 큰 목표 안에 작은 목표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을 사탕 삼아 과정의 쓴맛을 견디죠. 약간 스포츠나 게임처럼 삶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살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세운 새해 계획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건 높은 확률로 좌절감이죠. 코로나 이전 시대에 재미있었던 건 1월에 헬스장은 늘 미어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러닝머신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2월 중순이면 그들이 두고 간 운동화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1월에 헬스장을 등록해봤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그 시작이 새해인 것보다는 7월 중순인 게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빼야겠다고 느껴서 그 즉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부터 살을 빼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더 마음껏 신나게 먹을 겁니다. 운동도 안 하고 말이죠. 결국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느끼지 않아도 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평소에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어울리지도 않게 목표를 세워서 괜히 혼자 좌절하는지. 오마르 예삼. 그런 이유로 저는 2022년 새해 아무 목표도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막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벌써 계획을 다 세웠나요?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잘 맞는가 그 고민 이전에 평소 내가 계획적으로 살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딱히 그러지 않았다면 새해라서 세워보는 괜한 목표는 의미 없음을 넘어서 도리어 실망과 좌절만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각자 살던 대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